자, 함수의 극대 극소돼 있는데 일단 내용부터 봅시다. 이거 앞에서 마찬가지 수토 내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x의 값이 커졌을 때 y의 값이 또 커지면 점점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증가함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얘는 증가하고 있다. 만약에 x가 커지고 있는데 y값이 떨어지고 있으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일단 미분 얘기하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크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이 말이죠.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어차피 f' 자체가 기울기하고 언급돼 있으니까 걔가 0보다 크면 증가, 내려가면 감소, 음수면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극대극소는 우리 앞에서 또 마찬가지, 얘가 x가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그래프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극대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극소잖아. 맞지? 맞니?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x가 뭔지 몰라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맞죠? 근데 a 지점 넣는 값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 열린 구간이니까 뭐 이렇게 잡아봅시다. 내가 잡는 경우로 됐어요. 그때 요 무슨 카톡이 와. 자, 요 지점의 a 값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fx의 어떤 그래프보다 fa가 가장 높거나 같다 이 말이죠. a 지분은 요게 fa고 이게 fx 그래프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는 내용 들어서 크게 없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잡을 게 아니고 fx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앞에서 배운 미분이나 또는 이계도 함수, 그러니까 미분 두 번 한 내용 그거 가지고 정리하는 거지, 요런 내용들은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라서 쌤이 크게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됐죠? 뭐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와 극소 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는 이걸로만 정리했어요. 잠깐 보자. f'의 그래프가 있어. f'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뿔마 뿔에서 뿔마 나오면 무슨 값? 뿔마 나오면 무슨 값? 극대. 마 뿔 나오면 뭐다? 극소. 맞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계도 함수 이용하는 건, 요거 이제 우리 체험 나온 거죠. 이계도 함수 이용하는 거는 fx의 그래프에 대해서 f'이 0 되는 부분에서 라고 얘기했어. 왜? 일단 극대나 극소는 f'이 0이 돼야 돼. 맞죠? 기울기가 양수가 하다가 0 됐다 음수가 하다가 이렇게 나온 놈이니까. 그러면 f'이 0이 되는 놈은 요 지점 두 개죠. 맞죠?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설명 나왔으니까 봐주는 겁니다. 그러면 f'에서의 또 어떠한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또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지점을 알파라 하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한다면 이계도 함수죠. 더블 프라임 알파는 내려가고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니까. f'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얘 내려가고 있다고. 그 얘가 지금 뭐야? 음수죠. 음수. 음수면 어떻게 된다? 미분했는 지점이 0이 됐다. 그 지점에서 또 미분을 했다. 맞지? 그게 음수라면 얘는 무슨 값이다? 극대값이다. 요 지점이 극대인 거 알고 있죠, 우리? 맞아요? f' 그래프의 요 베타라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다시 구하면 f'의 미분을 또 했기 때문에 더블 프라임이 되고 얘는 양수다. 이거 돼버리죠? 맞지? 얘가 양수면 어차피 마플로 올라가기 때문에 뭐다? 극소다. 이 얘기입니다. 굳이 이 내용을 알 필요는 없죠.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이걸 몰라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이렇게 그려놓고 보면 알고 있는 거죠. 자, 문제 갖고 한번 볼게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자, 증가 감소 구하라 했죠. ln(x-x)예요. 일단 얘 미분해 봐야 되지. 맞나? 이거 미분해 보면 얼마 돼요? f'x는 이거 미분하면 x분의 1과 마이너스 1이가? 네. 맞죠? 이거 0 되는 값 우리 알 수 있습니까? 네. 이거 0 되는 값 뭔데요? x는? 아, 1. 1이죠. 맞지? 1 되는 지점이야. 자, 그리고 원래 우리 x분의 1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x분의 1 그래프 원래 어떻게 돼요? 요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지금 x가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내가 정리한 건데 지금 ln이니까요. 맞지?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얘를 어떻게 했어? 1만큼 내렸죠. 그럼 실제 f'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맞아요? x분의 1은 유리함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때 요 지점이 1이란 것도 내가 지금 알아냈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뿔마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뿔마만 보면 된다고. 그래서 아, 얘는 1 기준에서 1보다 작을 때는 뭐고, 1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있다. 단 지금 기준 자체가 로그이기 때문에 x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x는 x가 0보다 크고 뭐하고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정리하는 거고, 요 시점에서는 뭐하고 있다? 우리는 증가하고 있고, 요 때는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고 잡아줄 수 있죠. 답에는 어떻게 표시돼 있어? 구간으로 정리했네. 그냥 요거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열린 구간 정리돼 있고. 됐나? 이해됩니까? 열린 구간 정리돼 있죠. 그리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원칙으로는요, 자 봐봐, 원칙으로는 증가하고 있다는 fx가, 자 위에 거 잠깐만 볼게요 쌤이. 증가하고 있다는 x의 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질 때 증가한다. 맞지? 맞나요? 그럼 1은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1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증가 함수라고 잡는 거는 프라임이 0이 돼도 상관없거든요. 올라가다가 0 됐다고 올라가잖아. 이거 증가 함수죠. 맞지? 그러니까 증가 상태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갖다도 포함시켜놨죠. 지금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내용은 아니니까요. 구간 설정은 쌤이 이걸로 대체할게요. 그냥 얘 볼게요. 2번 미분하면 뭐 나와요? fx 미분해봅시다.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1이고요. 이거는 몫의 미분법이죠. 몫의 미분법 어떻게 해? 분모 제거, 그 다음에 미분 그대로인데 0이니까 치아프고, 그대로 미분이니까 1인데 빼기 1이죠. 됐나요? 그럼 얘는 1-x제곱분 1이에요.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죠. 내가 했죠. 그래프는 개형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 x제곱분 1의 그래프는 뭔데요? 우리 함수의 극한 파트 할 때 내가 x제곱분 1의 그래프는 화산 분출 모양으로 내가 언급해줬거든요. x제곱분 1의 그래프는요, 이거예요. 왜? 0은 정근선에 0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죠. 맞아? 이해됩니까? 근데 얘를 얼마만큼? 1만큼 들어 올려놨죠.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 그래프는요, 뭐 이거 y축이라 치면 뭐 요게 정근선 1이 되겠죠. 맞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됐어요? 이거 0 되게 만족해주는 애는 당연히 x는 뿔마일이죠. 맞지?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 플러스 1이 되고죠. 맞지? 그러면 얘는 뿔마마뿌리가 맞나? 구간 나눕시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게 왼쪽이니까. 지금 쌤 이렇게 잡아줬지만 지금 문제 답으로 정리하는 거는 구간 설정으로 돼 있지. 열린 구간. 맞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뭐고? 증가. 증가. 마이너스 1부터 0 바로 전까지죠. 실제로는. 네. 뭐 나오고? 감소. 감소. 0부터 1까지는 감소.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뭘 알아야 돼? 얘를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두 개만 되면 끝나는 문제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자, 봅시다. 2번 더. fx는 k-x의 2의 x제곱으로 돼 있어요. 실수 전체 제곱에 감소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일단은 감소한다고 하면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미분부터 해야 되나? 미분합시다.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가. 그리고 2의 x제곱이죠. 그 다음 더하기. 얘는 그대로. 그 다음 얘 미분하면요. 2의 x제곱 그대로 나오고 얘 미분한 거 내려오나? 네. 얼마 돼야 돼요? 2x. 2x가? 네. 맞죠? 네. 합성함수처럼 잡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이제 뭐 하면 돼요? 묶어내야 되죠. 항상 지수함수는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2의 x제곱으로 묶어냅시다. 묶어내고 정리할게요.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할까? 네. 뭐 나와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도 묶어내자. 그러면 2x제곱. 그 다음 x 있는 거 요거 요거지? 네. 2kx니까 마이너스 2kx가 되죠.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1이고 요건 없죠? 그럼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네.
됐죠? 얘가 감소해야 된대. 그럼 이거 0보다 작으면 되지. 맞나? 맞아요? 네. 정리합시다. 작거나 같아도 감소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거 0보다 작다라고 붙여야 됩니다. 알겠니? 아까 내가 그래프로 봤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가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됐어. 근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지. 얘는요.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그리고 양수죠. 그럼 우리는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지. 맞나?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봅시다.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면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리된 거잖아. 그러면 판별식이가 어떻게 돼?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돼? 이거 아니면 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럼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다죠.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 D는 4분의 D 씁시다. K제곱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제곱은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뭐보다? 사이값이죠.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되겠죠. 10번. 극값 구하래요. 어차피 극값 구하려고 하면 우리 뭐 알아야 돼? 그래프. 대략적인 그래프. 맞지? 계형을 통해서. 만듭시다. 얘는요, 미분하면 얼마 돼요? f'x는 쌤이고 미분할게요. 분모.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니까 지금 미분법 모르면 멍하게 있는 겁니다. 미분하면 그대로. 자, 미분 그대로인데 이거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가. 맞지? 빼기. 그대로 미분이가. 네. 얘 미분하면 얼마 돼? 2x. x니까 2x제곱. 정리 계속합시다. 얘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가. 네.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가. 네. 자, 내가 그래프 그릴 때 는 0, 대개 찾아라 했지. 맞죠? 근데 잘 생각해. 애들이 쌤 이거 f'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f'의 그래프는 나도 못 그려요. 지금 당장은. 알겠니? 그럼 뭘 계형을 어떻게 합니까? 계형을 알아야 뿔마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야. 계형을 어떻게 합니까? 0 되는 지점을 찾아주고요. 무조건 양수이거나 무조건 음수인 놈은,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 되는 그런 형태는 우리가 접어줘야 되고, 얘 봐봐.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0 아니면 양수지. 네. 거기에 1 더했어. 무조건 양수지. 그걸 제곱했어. 얘는 지금 무조건 뭔데요? 양수잖아. 얘가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그래프 계형 볼 필요가 없어요. 뭘로 본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만 본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요, 요 개형이죠, 개형. 그러니까 나는 쉽게 잡기 위해서 이거죠, 지금. 요거 마이너스 1이고 요거 1. 분자만 정리하겠다 이 말이야. 왜? 이거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양수인데. 나는 부호를 찾고 싶은 거잖아. 마, 불 이런 걸 찾고 싶은 거잖아, 맞지? 얘는 무조건 플러스니까 얘 부호로 정리되겠지. 그래서 얘만 그렸다 이 말입니다. 알겠니? 앞으로 볼 때 요런 게 많이 써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1에 나옵니까? 됐나? 네. 극값 구하래요. 극값은 당연히 언제야? 마이너스 1과 1일 때죠. 맞지? 그럼 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 f 1은 2분의 1입니까? 당연히 얘는 무슨 값?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 무슨 값? 극소. 얘는 극, 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 상가감수 미분이네요. fx는 x sin x 더하기 cos x야. 그럼 2번 미분해봅시다. f'x는요? 앞에 거 미분하자. 1 그대로. 맞나? 5번에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이죠. 그럼 어느냐? x cos x가. 그 다음 얘 미분하면요? 마이너스 사인 x죠. 결론적으로 푸니까 뭐 나와? x 코사인 x가. 맞아요? 네. 그럼 이거 0 되는 지점 잡으래. 근데 잘 봐봐.
사인은요, 사인은 언제 0이 돼요? 아니 미안, 코사인은 언제도 0이 돼요? 코사인 0 되는 값?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야. 맞나? 근데 쌤이 왜 얘는 안 합니까? 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물론 0보다 크다며. 그 얘는 안 잡아도 된다고요, 그래프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봐. 내가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요,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까? 근데 요 지점이 지금 뭐야? 2분의 파이고, 요 지점이 2분의 3파이죠. 맞지? 이건 비어져 있으니까. 됐나요? 그럼 언제가 플러스고 언제가 마이너스인지는 알잖아. 맞아? 그러면 극소는 언제야? 2분의 3파이. 극대는 2분의 파이. 그러면 극소부터 구합시다. 극소는요? F 2분의 3파이입니까? 맞죠? 여기 2분의 3파이 집어넣자고. 자, 2분의 3파이 들어갔고요. 자, 사인 2분의 3파이 얼만데요? 에이씨, 이거 1 안 넣으면 안 되지. 사인 2분의 3파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이죠. 코사인 2분의 3파이? 0.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가? 극대는요? 2분의 파이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요? 이거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는 90도니까 1. 코사인은 빵.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네. 어렵나? 아니요. 이 미분만 되면은 지금 딱 두 가지야. 이거 막히는 사람은 딱 두 가지야. 수투 내용은 되는데 내가 막혔어요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야. 미분 못 하거나 그때 요거 가지고 요 그래프 개형 못 찾을 때. 알겠어요? 그러면 쌤 이거 혹시나 난 이거 좀 힘든데 요거 요거 갖고 힘든데 표 갖고 풀면 안 됩니까? 돼요. 표 갖고 풀면 되는데 이거 0 되는 지점을 내가 다 찾는 건 똑같은 방법이고요. 맞죠? 네. 굳이 0 되는 지점을 내가 안다면 표를 풀 필요는 없지만 표에서 나온 거 한번 봐봐.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돼 있지? 네. 표에? 맞지? 그러면 2분의 3, 2분의 파이보다 적은 거 뭐 있어? 2분의 파이하고 0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특수가.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집어넣어봐.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어디야? 여기에. 3분의 8 집어넣어서 양수 나온다, 음수 나온다 찾아야 돼요, 표 갖고. 그래서, 아, 양수면 뿔. 또 집어넣어서 끼워 넣어야 되죠, 안 가면. 맞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fx를 이용하여, 아니, 이계도함수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값을 구하여라 했는데, 실제로 이건 그래프 그리지 말고 가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했어. 한 번 더 봐봐.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자. 요 지점이 0 되는 지점이에요. 이거 F'입니다. 맞죠? 자, 이기도 함수 정리하려고 하면 더블 프라임, 알파로 갑시다. 요거 알파. 됐나? 특정 지점이, 요 지점이 접선을 기울게 음수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 알파가 0이면 얘는 뭐가 된다? 뿔마, 내려가고 있으니까 양수에선 음수로 가잖아. 극대. 극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더블 프라임 알파가 만약에 이것도 알파 다시 합시다. 얘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 0보다 큰 이거잖아 지금. 네. 맞지? 얘가 크면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됐죠?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이 말이야. 당연히 나중에 되면 외워지지만. 미분합시다. 일단 이거 미분하면 얼마 돼? 1 마이너스 2 코사인 x가. 네. 맞지? 미분 또 하래. 그래프 그리지 말고 그냥 미분을 통해서 구하래. 됐나? 미분합시다. 뭐 나와요? 날라가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 x인데 미분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네. 그럼 2 사인 x입니까? 네. 자, 범위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나왔죠? 이해됩니까? 일단 요 범위에 나는 x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거든? 0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거든. 결론적으로 의미가 없죠? 네. 이렇게 할 의미가 없다. 맞지? 하라니까 해보는 거지만 이거 0 되는 지점 찾으려고 하면 코사인 x가 얼마 돼야 돼? 2분의 1. 2분의 1 돼야 되네. 코사인 x 2분의 1 되는 지점이 언제예요? 이런 씨. 3분의 파이 3분의 코사인 미분되는 게 저 2분의 1 되는 게 3분의 파이지. 그리고 4, 4원면이 코사인이가 또 플러스가. 그럼 3분의 파이 빼버리면 3분의
5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x가 3분의 파이하고 x는 3분의 5파이예요. 그럼 3분의 파이 집어넣어봐라.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3분의 5파이 집어넣어봐라. 양수 나오는지 음수 나오는지. 이 얘기야 지금 결론은. 그럼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그러니까 1할 필요는 없다고 원칙으로는.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죠. 1사업명각이니까. 그럼 아 얘는 더블 프라임 3분의 파이가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양수가 나오면 뭐다? 극소값 나오는 거지. 극소값을 언급하는 거고 이때 얘는 F3분의 파이로 떨어지겠지. 극소극대는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가? 네. 맞지? 이 2 있으니까 뭐 하면 돼? 루트 3이가? 정리 이렇게 된다고. 극대는요? 당연히 이거 집어넣어야 되죠. 아이, 귀찮죠? 그래프 있으면 빨리 판단하는데. 3분의 5파이고, 3분의 5파이는 4, 4음명가기 때문에 사인 집어넣어봤자 무조건 음수 나와요. 얘가 음수네. 아, 얘가 음수면 내려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뿔마, 극대다 맞지? 그래서 극대값이고 얘는 F3분의 5파이입니다. 집어넣으면요.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집어넣으면 뭔데요? 망했죠? 이걸 계산 못하면. 됐나?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의미는 없어, 맞지? 네. 2번 한번 해볼게요. F'X는? EX, LNX. EX, LNX. 앞에 거 미분했어요. 더하기. 더하기. X. X분의 X의 곱이가? 네. 맞아요. X의 곱하기 X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 X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X로 묶어낼 수 있어, 없어? 그럼 2LNX 더하기 1입니까? 네. 맞아요. 자, 정리해보자. 문제에서 이거 0되는 값 찾아야 돼. 그럼 언제가 나와요, 일단은? X가 0일 때. X가 0일 때 가면 망한다고요. LNX가 나왔기 때문에 X는 양수라니까. 아, 너가 머릿속으로 이게 접해 있어야 돼. 네. 로그 함수를 안 하다 보니까 까먹는 거야, 계속 맞지? 네. 이제는 잡혀야 돼요. X는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맞죠? 그래서 x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제에 필요할 게 아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이게도 함수로 풀라 했지? 쌤 그래프 그릴라 했네. 귀찮죠? 원래 그렇다면 이거 2LNX 플러스 1이 뭔데요? 뭐 어차피 이거죠. 맞지? 얘가 뭐가 되는 지점?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지점. LN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X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지. 네. 그럼 루트 2분의 1이거든. 네. 됩니까? 네. 이거라고요. 맞죠? 요 지점이라는 거야 결론은. 얘는 될 수가 없으니까. 자, 난 이거 아는데 맞불인 것도 아는데. 맞죠? 그냥 봅시다. 뭐? 미분하라니까. 미분해봅시다. 이거 미분해 요러 하자. 이거 미분하면요. 1. 그럼 2LNX 더하기 1이가? 네. 더하기. 얘 미분하면요. X분 2 더하기 1이가? 네. 아니야, 저 미안. X분 2가? 네. 그럼 여기 X 있나? 네. 그럼 얼마 돼? 2 더하기. 2, 맞지? 자, 정리하면 2LNX 플러스 3이죠. 네. 맞지? 자, 뭐 집어넣어야 된다? 얘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이계도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뭐냐면 얘가 F'이 0이 되는 시점을 알고 그거를 미분 또한 이계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 그놈이 양수면 극소를 가지고 그놈이 음수면 극대를 가진다라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라 하니까. 그래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 더블 프라임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가? 네. 맞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됩니까? 요거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요거 1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 2 나오죠? 네. 맞지? 이거 0보다 크지? 네. 얘 0보다 크면 뭔데? 올라가는 거가? 극소가. 그러면 극소죠? 맞죠? 네. 그렇게 찾나? 이거 보고 마플 찾나? 똑같은 말이 나왔지? 네. 자, 그래서 극소 얼마는 F에 뭐 집어넣는 거?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집어넣는 거고 맞나? 여기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에 마이너스 1승 곱하기 마이너스 1. 지금 무슨 말이 돼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가. 네. 그래서 얘는 얼마 돼요? 2, 2. 2, 2분의 네. 마이너스 1 나오겠죠. 됩니까? 네. 그 다음. 웬일로 당함수가 나왔지? 자, 봅시다. fx는 x-1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가진대. 이미 이걸로 나왔네. f가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f3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맞나요? 네. 두 번째 f'3은 얼마다? 0이다. 맞죠? 됩니까? 조건 두 개 나왔지? 미수 두 개 있지? 네. 끝났네. 정리합시다. 미분하면요. x-1의 제곱. 자, 위에 거 미분합시다. 뭐 나와요? 2x 플러스 2x 플러스 a의 x-1 빼기. 자, 앞에 거 그대로 적어줄게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 뒤에 거 미분하면 1. 이렇게 나옵니까? 네. 됐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여기 3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 0 나온다. 0 나온다. 그러니까 부모는 해볼 필요도 없어요. 계산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3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3 집어넣으면 얼마 돼? 6 더하기 A가. 네. 근데 분자만 정리할게요. F'3의 분자만 정리합니다. 이상한데? 어이, 더 이상. 자, 대충 봅시다. 분자만 정리하면 얼마 돼? A 더하기 6에다가 3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네. 자, 이거 계속 정리합시다. 2A가 네. 빼기 3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맞나? 네. 12 빼기 9. 이거 0 나온다고요. 첫 번째 시간에 나왔죠? 두 번째, 3 집어넣으면 0 나오는데 어차피 분자도 이것도, 저 F에도 원함수에 집어넣어도 분모는 0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이거 마이너스 1이구나. 미안합니다. F3 얼마 돼? 계산해야 되겠네, 이거는. 2분의 3 집어넣었어요.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 그럼 분자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 그러면 3A 플러스 B가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11이가. 밑에 있는 A 플러스 B는 3이가. 맞죠? 빼버리면 2A는 마이너스 14입니까? A는 마이너스 7이가? 네. 그럼 B는 10 나와야 되나? 네. 설마 극대구하래? 편집해야 돼. 자, 일단 봅니다. 일단 우리 다 구했어, 맞지? 네. 그럼 F'X 다시 합시다. F'X는 분모 얼마 돼요? X-1의 제곱이가? 자, 1까지 구할 줄 알았으면 쌤 정리했죠, 이거. A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10. 정리합시다. 이거 풀면. EX제곱. 빼기 X제곱. X제곱. X제곱 맞나?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X. 이거 마이너스 9X 나오죠? 네. 맞지? 이거 플러스 7X 나옵니까? 네. 마이너스 2X가? 네. 그 다음에? 플러스 7. 마이너스 3이가? 네. 일어났죠. 어차피 이거 0 되는 지점 찾아야 되지. 네. 분자만 0 되면 돼요. 분모는 x만 1만 아니면 되지. 네. 맞죠? 정리합시다. 인수분해 하면요. 분자. x-3. x 플러스 1은 0이고. 그러면 얘는 얘 빼고 들어가는 거야. 네. 얘 1만 아니면 전부 다 뭔데? 양수잖아. 그럼 얘는 1만 아니면 된다라는 내용으로 끝났어. 그럼 내 이거 그래프 그리면 되지. 네. 실제로 누구 뭔지 알죠? 이 참수 이거잖아. 네. 마이너스 1하고 뭔데? 3이고. 당연히 3에서 뭐가 나와야 돼? 극소가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나와요? 극대. 극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죠, 저기에. 그래서 F-1은 얼마 돼? 뭔가 이 귀찮은 문제가. 마이너스 2분의. 자, 요거 마이너스 7, 요거 10이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7 플러스 10 마이너스 9 됐나요? 네.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
자, 얘가 극대하고 극소가 모두 가지려면 그래프가 f 프라임의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돼? 한번 x축보다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지점이 생겨야 돼, 맞지? 그래야 마, 풀, 뿔, 마 이게 생길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얘부터 일단 미분해 봅시다. 얘 미분하면 얼마 나와? 1번 f 프라임 x는 x분의 1 얘 미분 안 됩니까? 4x분의 a 미분하면 얼마 돼? 16x제곱분의 상수 미분 그대로 해봤자 0이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그대로지 4의 2인데 부호는 마이너스 좀 이따 약분해 줄게요 그러면 됐나? 그 다음 마이너스 4 됐나? 이거 통분하는 게 맞죠? 이거 약분하면 이거 4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4x제곱으로 통분할까? 그럼 여기 4x 곱했으니까 여기도 4x 맞죠? 여기 지금 4x 제곱이니까 자동 마이너스 a 여기 4x 이거 지금 얼마고? 4x 제곱 곱해야 되죠? 16x 제곱이가? 네. 자 f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찾아서 우리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세요 요거 0 되는 지점 찾으려고 보니까 그래프 있으면 편하지? 네. 근데 아까 얘기했어 얘는 계속 뭐니까? 계속 양수야 그럼 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된다고 나는 맞지? 근데 얘 그래프가 지금 위로 볼록한 그래프네? 네. 네.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16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a라는 그래프잖아, 얘가. 네. 맞지? 근데 얘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려고 하면 x축이 여기 이래 지나야 되지? 네. 맞니? 그러면 판별식 뒤 있으면, 얘 판별식 쓰면 어떻게 나와야 돼? 0보다 커야 되지. 맞죠? 그럼 판별식 또 쓰자고. 따라서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16a가 이게 0보다 커야 되지? 네. 됐나? 그럼 a는 어떻게 돼야 돼? 4분의 1보다 작다. 맞아요. 4분의 1보다 작다. a는 4분의 1보다 작다가? 네. 맞죠?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 쌤 뭐 저 한번 봤는데 잠깐만요 하나 더 쓰는 거는 뭐냐면 지금 lnx 나왔지 그럼 x가 양수죠 맞지? 0보다 크다는 전제가 깔려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x의 값도 전부 다 뭐야? 양수죠 그럼 이거 0 되게 해주는 요 값 자체가 이거 0 되게 해주는 요 값 자체가 둘 다 플러스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그럼 두 군에 합쓰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양수 나와야 되지. 이거 두 군에 합쓰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1에 부호 반대니까. 4분의 1 나오죠. 그럼 두 군에 곱도 어떻게 돼야 돼? 양수 양수 곱하면 양수죠. 맞지? lnx가 있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때문에 쓴 겁니다. 딴 거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로 나오면 두 번째는 두 군의 곱은요.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지. 근데 두 군의 곱이 지금 16분의 1이죠. 맞지? 이거 양수 되려면 A는 무조건 뭐 돼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둘 다 만족하는 거 따라가면 A는 0보다 크면서 뭐보다는 작아야 돼요? 4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죠. 됐나? 2번 봐봐. fx는 kx-2 cosine x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야. 맞니? 일단 미분부터 해봅시다. 미분하면 얼마 나와요? k 플러스 2sin x가 맞지? 얘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고 하면 형태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잘 생각해봐. 이건 지금 사인 그래프야. 이 사인 그래프인데 극값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돼. 맞지? 근데 극값이 안 나오려면 사인 그래프니까 이거죠 지금. 이건데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접하면서 날아가는 거는 뭐야? 계속 뿔뿔뿔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잡아주는 건 뭔데? 이 그래프가 뭔데요? x축 그리지 말게요. 2 sin x 플러스 k가 뭐보다 크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f'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낮게 있어도 돼요. 지금 0보다 큰 것만 먼저 언급한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sin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지. 또는 이 sin x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도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sin x는 뭐보다? 마이너스 2분의 k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죠. 됩니까? 그럼 이게 가장자리 값이죠. 가장자리 값이죠. 근데 sin x의 값은 원래, 자, 요거 두 개 비교할 수 있죠. 쌤이 그냥 그래프로 보여주면. 원래 sin x는, 이렇게 나오죠? 맞지? 얘가 가장 낮은 지점이 얼만데? 마이너스 1인데. 봐봐.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뭐보다? 얘보다는 크면 해가 그 값이 없잖아. 근데 이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직선이 여기 있으면 돼. 네. 또는 같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게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k 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지. 네. 그 다음 얘는요. 이 그래프가 가장 큰 값이 얼만데? 1이거든. 네. 이 그래프가 얘보다 작으면 된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놈이 뭐보다? 1보다 위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k는 1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답 두 개 나오죠. 맞지? 양수 k의 최소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어디에 쌤? 뭐 어떻게 된다? 아, 이거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더 커야 되지? 아, 미안합니다. 그럼 이래야 됩니까? 네. 그렇지. 그러면 K가 2보다 크거나 같고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K값의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양수 중에서는. 됩니까?